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명인입니다. 예레미야 소명 사건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다 소명인이고요. 그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위임에 근거한 성직입니다. 목회자들만 성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직업은 성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천직이다, 이걸 깨닫고 새로운 각오로 자신의 직업을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하는 겁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너를 열방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여러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예레미야의 사역 범주도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전 세계를 상대하는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공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소명자입니다. 소명자는 자신의 능력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거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능력과 언변이 부족했어요. 이래서 예레미야는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거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하시고 설득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난 아직 아닙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부름받은 자가 스스로 부족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쓰기에 적기입니다. 내 스스로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맡기신 이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부르셔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늘 인간적인 자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에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명인입니다. 소명자로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